승강기를 점검하거나 수리를 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혼자서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던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20여 년된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출입문은 고장난 상태로 다 닫히지 않았고 경찰 출입 제한선이 쳐 있습니다. 이 아파트 승강기 수리 작업을 하던 관리업체 직원 39살 안모 씨가 승강기와 벽체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른 아침 승강기 고장 신고를 받고 혼자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평소 고장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창원에서도 혼자 승강기를 수리하던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등 승강기 점검이나 수리 과정에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돼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할 규정은 있지만 승강기 관리 업체가 대부분 영세 업체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원청도 이런 부분을 하청한테 명문화해서 계약 조건에 달아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청도 일정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요. 경찰은 폐쇄회로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승강기 관리 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 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